예선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 또 오늘 이기면 2연승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기였는데 온 팬분들 앞에서 이기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천전을 이기고 이제 홈에서 와서 이제 2연승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도 그 얼마나 중요한 경기인지 알고 있었고 다 같이 힘 모아서 열심히 하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가 수원이랑 하는 게 K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더비 경기라고 생각하고 그 더비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저희 서울의 승리로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 선수들 모두 다 다시 메달 안 나왔지만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경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번에 저희가 패배했기 때문에 꼭 그 상처를 이제 서륙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꼭 승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A대표팀은 우선 뽑힌 거에 대해서 우선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 가기 전이니까 저는 우선 수석팀에 집중하려고 하고 또 남은 경기 잘 마치고 다녀와서도 또 수석팀에 돌아왔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요. A매치 기간 동안 저는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항상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거기서도 더 많이 배우고 와가지고 또 팀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세요.